교장은 장재익 선생님이시며 제91회 졸업생을 포함 총 16,759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교훈은 힘써 배우고 총 20학급 38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1951년 안동여자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2024년 졸업생을 포함 총 21,339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예일 메디텍 고등학교 동문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문들의 입장이 함께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선 체육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번 본 행사 향후의 회장 금경수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축사를 얼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구리시 시민운동장에서 제48회 재경 안동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북외고등학교 동문과 항구회원님 이번 북외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에 큰 행사를 주관하시고 존경하는 북외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동문들이 경영각지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동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자랑입니다. 북외고등학교 동문들이 하나 되는 파워 동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리는 2023년 재경 안동 북외고등학교 신선체육대회 주관학교로서 체육대회를 위해 고생하신 동일고등학교 재경동문회 강덕교 대회장님, 박원슬 재경부회장님, 남대용 총무부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외고등학교 동문회 신선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찬조를 여러분 감사의 박수 재경안동 향후의 금경수 회장님께서 200만원 재경 회장님께서 100만원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배영숙 재경 회장님께서 50만원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안동여고 근데 해가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시가 더 좋고 진짜 머리가 유리를 씻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 한잔 하시죠. 노래 잘해? 춤만 잘 춰요? 이야 이렇게 춤추면 잠을 자겠어?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영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신곡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우리 안무팀이랑 해야 되니까 언니들 네. 뒤에 줄 좀 쫙 서봐. 저. 예. 아 그럼 자. 그러니까 수아 씨. 자. 저기.
말씀하신 이순하님께서 26일에 우리 KBS 사랑의 가족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는다고 하니까요. 자, 네 분 나오시는데요. 세 분은 군무 나오시고요. 마지막 우리 경은 여고의 우승. 그리고 너무 잘 뛰어오셨습니다. 우리 기란 여고 너무 잘 하셨고요. 안동 여고까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동 여고 축하드립니다. 기불등 안동 여고. 안동 여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위 기란 여고까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경환 요구입니다. 아, 경환 요구를 축하드립니다. 역동문이 경환 요구 축하드리고요. 네, 부산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2위 김원 요구 축하드립니다. 2위 김원 요구. 3위 안동 여고 이어 달리기 3위 안동 고등학교. 네. 아니 장사.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응원상은 중앙고에 갑니다. 중앙.